안녕하세요, 컴지입니다. 이 컴퓨터는 뭐냐면요, 고객님이 조립을 하시다가 가지고 온 컴퓨터예요. 조립 대행이죠. 그래서 제가 조립을 하게 됐는데, 이렇게 갖고 오면은 결국에는 다시 분해를 해야 됩니다. 보드에 스탠드오프도 안 박혀 있고요. 스탠드오프를 박으려면 보드를 빼야 되잖아요. 그래서 결국엔 다 빼야 돼요. 뒤에는 이렇게 조립을 안한 거죠. RGB 연동을 위해서 후면 펜 바꿀 거고요. 측면에도 펜두개 설치할 겁니다. 자, 이제 뜯어봅시다. 저는 깔맞춤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이 쿨러 쓰시는 건 추천 안 드립니다, 사실. 원래 분해하면은 분해 공인비를 받아야 되잖아요. 새 컴퓨터는 안 받습니다. 내가 이 정도는 조립해놨으니까 조립비 빼줘야 되는 거 아니냐,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더 받아야 됩니다, 이런 경우는. 아, 깨끗하게 닦았습니다. 됐어요, 이 정도면 만족해. CPU가 5600X에요. 이 체결 방식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거 조립은 잘 하신 것 같은데, 세게 안 잠갔네. 라디에이터 분해. 뺐고, 스탠드오프를 기본 세팅되어 있는 그대로 박으셨어요. 썸을 바르실 때막 여기저기 안 묻히고 깨끗하게 바르셨네. CPU 한번 뺐다가 다시 박을게요. CPU 장착 잘 됐습니다. 이거랑 LP40 한 거랑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. 한 거랑 안한 거랑 한게 훨씬 이쁩니다. LP40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아, 이것 좀 자석으로 바꿔달라니까. 됐어. 이거 자석으로 좀 해주라, 자석으로 좀. 메인보드 다시 장착해 보겠습니다. 핑크 감성 컴퓨터입니다. 지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USB 3.0이 측면에 있어가지고 못 꽂을 것 같아요. USB 3.0 안 꽂아집니다. 느낌이 살죠? LP40을 타니까 뭔가 립스틱 바른 느낌? 선이 쭈글쭈글하다. 아,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이 헤드를 어느 방향으로 설치할지가 이제 관건입니다. 이렇게 달면 로고가 뒤집어지고 호스가 안 이뻐요. 이렇게 하는 거는 아까 해보니까 한번 설치가 됐어서 그런지 타이트하진 않거든요.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. 원래 엄청 타이트해서 제가 이렇게 설치 안 하거든요.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감기가 아니고요. 꽃가루, 꽃가루. 봄철이잖아요. 제가 이 시기에 좀 민감합니다. 미세먼지도 민감하고, 민감하게 생겼잖아요. 3.0은 안 쓰기로 했습니다. 근데 이게 라이저가 들어올 거라서 선정리는 좀 마음 편하네. 밑에는 타이트하게 안 해도 되니까. 선정리는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. 그래픽 카드는 라이저로 장착을 할 거고요. 장착은 고객님이 직접 하시기로 했습니다. 라이저를 장착하게 되면 이 부분은 다 가려져서 깔끔하게 보이게끔 했습니다. 물론 지금은 좀 지저분하지만요. 그래픽 카드 전원선 빼놨고요. 그래픽 카드는 제걸 꽂아가지고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이런 느낌으로 선을 다 막아버립니다. 깔끔하게 되겠죠? 자, 전원을 켜보겠습니다. 아이고, RGB 다 들어오네요. 펌프가 막 도는 소리가 들리고요. 5600X고요. 메모리 16기가. 흰색, 화이트, 짠, 핑크. 60도도 안 넘어. 근데 60도도 안 되는데 좀 시끄럽다. 좋네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